my time. You are all I want. Breathing in your love, on your touch. Oh, it's what I'm living for. Say. Hello,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오랜만에 공통점 모아보아 겟레디미미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오늘은 정말 기깔나는 셀럽의 메이크업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제가 요 메이크업을 좀 보는데 요즘 무드를 진짜 많이 담고 있으면서 뮤트만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살린 메이크업이 하나 등장을 했더라고요. 짜잔, 바로 요 메이크업. 이번에 엔믹스 회원님이 중단발 하면서 이 메이크업을 하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저도 오늘 이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지금 스킨케어까지는 바르고 온 상태고요. 선크림부터 같이 발라주도록 할게요. 선크림은 분리부여 콜라겐 바운싱 선크림 이거 사용을 할게요, 여러분. 2차 마켓 언제 하냐고 얘기 많이 주시는데 내년 4월에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혜택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겟레디 윗미에서는 잡담도 정말 많이 하지만 스킬적인 부분들 아니면 메이크업 톤을 좀 사용하는 부분들을 담은 겟레디 윗미를 우리 애들이 또 너무 많이 좋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지. 오늘 그냥 반말 모드로 한번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말 모드 한번 가볼게요. 내가 진짜 간헐적으로 한 2, 3년에 한 번 이렇게 와 무너질 때가 있잖아. 와 그래 인간 승리란 뭔지 보여주겠어 하고 비포를 지금 찍어놓고 애프터를 홈케어랑 뭐 이것저것 좀 테스트해보면서 피부가 좋아지는 거를 지금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 내가 한번 만들어볼게. 이거를 성공하면 내가 너네들한테 공유를 해줄게. 오늘 쿠션은 조금 화사한 쿠션 사용하려고. 이거 라네즈 네오 쿠션. 이게 톤이 되게 화사하게 얇게 올라가가지고 오늘은 딱 이걸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살짝 보송한 마무리로 되는 제품을 찾았는데 그럴 때 딱 이 네오 쿠션만한 게 없어. 혹시 톤이 많이 어둡다 하는 친구들은 약간 안쪽 위주로 톤을 업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베이스를 가면은 맨 얼굴에 했을 때보다 훨씬 깔끔하게 톤을 조정하기가 편하거든? 목이랑도 연결을 살짝 해준... 아, 존댓말 할 뻔했어. 컨실러는 조르지 와르마니의 컨실러인데 파워 패브릭 컨실러거든? 이게 살짝 밝게 나온 컬러인 것 같더라고. 일단은 호수가 정말 다양해. 그래서 어떤 톤을 쓰냐에 따라서도 되게 다양하게 쓰기가 좋더라고. 조르지 와르마니가 워낙 베이스를 잘하다 보니까 컨실러도 정말 잘하더라고. 살짝 이렇게 코끝이랑 콧대 주변에도 조금 베이스로 볼륨감을 주려고 올리고 눌러주면서 밀착을 좀 시켜줄게. 그리고 오늘은 내가 특별히 하나 더 있는데 비오브 치크 내가 보니까 작년 12월부터 준비를 했더라고. 내년 1월에 나올 치크들 중 하나를 오늘 좀 사용할 건데 오늘 메이크업 무드랑도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내가 색조 이따 들어갈 때 보여줄게. 그리고 파우더로 살짝 눌러줄게. 루스 파우더도 진짜 좋아하는 거 많지만 그래도 간편하게 뭔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할 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 여기에서 내가 눈썹을 보니까 흑갈색이랑 그리고 브라운이랑 조금 섞었더라고. 에스쁘아 더블로우 펜슬 라이트 토프랑 애쉬 브라운 이 두 가지를 섞었을 때 딱 이런 눈썹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 라이트 토프로 여기 길을 살짝 잡아줄게. 이렇게 약간 밑바탕 깔아줄 때 있지. 그럴 때 쓰면 좋아. 여기에서 이거 애쉬 브라운 컬러인데 살짝 회기가 돌면서 블랙의 그 흑도도 약간 나타낼 수 있어가지고 오늘 이 눈썹 연출할 때 컬러가 딱인 것 같아. 눈화장 하고 나서 한 번 더 봐볼게. 나 맨날 이러고 나서 까먹더라고. 아 오늘은 진짜 까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섀도우를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딱인 것 같아. 이거 에뛰드 제품이고 플레이 컬러 아이즈 왓츠 인 마이 페이브 아카이브라는 컬러인데 딱 요 메이크업이랑 너무너무 이 룩이 잘 어울리는 거야. 요걸로 베이스를 갈게. 살짝 회끼 느낌이 나는 그런 핑크여가지고 핑크톤 사용하고 싶은데 눈 부어보일까봐 걱정인 친구들 있지. 그런 애들이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 여기 뒤에 요 부분을 요렇게 채워줘. 요 부분.
이 부분을 좀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 이 리본이랑 가운데 컬러를 조금 섞어줄게. 요즘에는 음영도 완전 노란빛의 음영을 쓰기보다는 정말 톤을 구애 안 받고 음영을 주기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 일단 아이라인 가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살짝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그냥 가장 어두운 이 컬러 있지? 이걸 가이드를 살짝 그려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아이 메이크업을 잘 봤는데 여기 뒷부분에 요 눈 끝부분 있지? 여기는 무조건 비워줘야 되더라고. 아이라인을 살짝 각도를 너무 처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그려볼게. 아이라인은 오늘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써볼게. 이거 프로웨이 청담인데 하나는 딥블랙, 하나는 오드 브라운이야. 이 두 개를 좀 섞어서 사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얇고 길게 이 뒷부분에 공간이 좀 남아있게끔. 그리고 아이라인 자체가 엄청 얇지가 않더라고. 꼼꼼하게 이 사이사이 안에를 좀 메워주면서 가기. 그리고 점막도 안에를 좀 채워줄게. 점막을 완전 꼼꼼하게 채웠더라고. 나 오늘 인간 혜원이가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내가 혜원이는 안 되더라도 혜원이 언니의 모먼트라도 좀 내기 위해서. 그리고 보니까 앞머리도 엄청 꼼꼼하게 채웠더라. 앞머리도. 혜원이가 채웠어? 오케이. 나도 채워. 이게 브러쉬가 엄청 얇고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아이라이너 전용으로 나오는 브러쉬보다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채우기가 편해. 특히 이 젤은 잘 굳기 때문에 중간중간 틈틈이 클렌징 티슈로 살짝 닦아주고 보관하면은 진짜 관리하기 편하거든? 이것도 또 하나의 꿀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약간 조각조각 음영을 좀 넣어줄게요. 이 컬러랑 아까 이렇게 두 가지 썼던 컬러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주시면 좋아요. 반말하 적어놓고 존댓말 했어. 이 음영을 채울 때 눈 떴을 때 보이는 정도로만 채워도 충분하기 때문에 많이 두껍게 올릴 필요는 없어. 여기 아이라인을 기준으로 살짝만 음영을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눈 밑에 가끔 섀도우 가루가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거 필리밀리의 886번 이렇게 털어줄 때 써도 괜찮더라고. 눈 밑에 색감을 넣어줄 건데 도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진저 뮤트. 혜원이 메이크업 할 때 그 눈 밑에 연결했을 때 톤이랑 정말 비슷하더라. 그래서 나도 이 컬러를 눈 언더에다가 애교살로 연출을 해볼 거거든? 이 뒷부분 있지? 여기 뒷부분에다가 톤을 주면 돼. 컨실러를 살짝 올려도 이 진저의 컬러는 그대로 좀 살아있으면서 앞부분만 밝게 연결시키기가 되게 좋더라고. 특히 이 뒷부분 있지? 이렇게 뒤쪽에다가 색을 많이 넣어줘도 돼. 너무 예쁘지 않아? 노베브 거 사용했을 때 뽀용뽀용하게 밝게 올라와서 아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랬던 친구들은 이번에 나온 이 뮤트 라인들 써보면 그 전과는 진짜 느낌이 달라가지고 완전 추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살짝 애교살을 넣어줄 때 음영을 줄 건데 이 가운데 컬러 있잖아. 그림자를 이렇게 줄 때 괜찮더라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애교살에 조금 더 도드라지게끔 이렇게 해주면 돼. 너무 예쁘지? 그리고 나서 살짝 화사한 톤을 또 조금 이용을 하더라. 이게 눈 밑에 은근히 조각조각 되어 있는 톤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캐치하면 우리 보라돌이들도 이런 무드를 무조건 사용할 수 있어. 어려운 것 같지만 하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 오늘 속눈썹을 조금 붙여줄까 하는데 일단 뷰러로 살짝 올려줄게. 그냥 가볍게만 속눈썹을 좀 찝어주고 보틀랩에
095N 속눈썹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 나는 풀은 항상 이거 듀오풀 사용하고, 이거 블랙을 이용하는데 이거 할 때 그냥 짜지 말고 꼭 이렇게 흔들어주고 짜야 돼. 그래야지 진한 회색으로 묽게 안 올라오거든? 이게 묽게 올라오면 오히려 접착력이 조금 떨어져서 붙이기가 어렵더라고. 일단은 내가 이렇게 좀 4등분, 3등분 이렇게 잘라봤어. 위쪽에다가 혹시 가닥 속눈썹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아예 통짜를 사가지고 한번 붙여봐. 여기에다가 에뛰드의 컬픽스 마스카라로 내 속눈썹이랑 짭 속눈썹이랑 붙여줍니다요. 이렇게 하고 반대쪽도 이제 똑같이 붙여줄게. 이렇게 양쪽을 붙이고 왔는데요. 여기서 앞부분 앞머리가 조금 떨어진 것 같아서 살짝 히팅을 해줄게요. 이 꼬지는 제가 예전에도 알려드렸던 그 쿠팡에서 구매한 꼬지거든요. 살짝 달궈주고 바로 꺼주고 앞쪽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열기가 금방 빠져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히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엄청 금방 빠지거든요. 아, 나 왜 또 존댓말하냐. 다시 반말할게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눈 밑에 살짝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더라고. 이거는 글린트의 스타즈 온 로즈라는 그냥 펄만 있는 팔레트야. 살짝 화이트한 거랑 이 샴페인 골드 컬러를 섞어서 언더에 이 중앙 이쪽에 이런 펄이 살짝 있더라고. 그래서 펄 요 중앙에 이렇게 연출해도 예쁜 것 같은 거야. 요 정도. 예쁘지? 괜찮지 않아? 여기에다가 어반디케이 헤비메탈 요 글리터 있잖아. 이 글리터를 눈, 언더, 요 아래 콕콕콕 이 부분에 이렇게 올리면 그 펄 뭐야? 이런 소리 무조건 들어. 눈 위에도 요 쌍꺼풀 바로 윗부분 요정도 요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여기도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해주면 돼. 괜찮지? 이제 여기에서 볼터치를 갈 건데, 볼터치가 1월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신상 볼터치랑 너무너무 톤이 비슷한 거야. 요거랑 그리고 프레스드는 요거야. 오늘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거야. 조금 넓게 쓰더라고. 그리고 눈 밑에도 좀 연결을 해주면서 톤을 올려줬는데 내가 준비하고 있는 컬러랑 진짜 찰떡이야. 완전 찰떡. 요 간격 있잖아. 원래 나는 여기를 좀 짧게 하거든? 근데 지금 요 메이크업에서는 볼터치가 생각보다 되게 영역이 넓더라고. 요렇게 약간 영역을 넓게 해주면은 분위기를 좀 바꿔주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이 중앙을 위주로 이렇게 살짝 넓게 똑같이 올려줄 거야. 그리고 코끝도 색을 이렇게 좀 넣어주더라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렇게 하면 여기 안쪽 모공 있지? 이 모공이 그냥 싹 커버돼. 이렇게 해주고 조금 더 디테일을 줄 건데 요 삼각존 있는 부분을 살짝 색감만 더 넣어줘. 반대쪽도 살짝. 이제 여기에 립을 갈 건데 립이 보니까 베이지 컬러를 라인을 좀 잡아주고 안쪽에는 모브 컬러를 넣어줬더라?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한번 넣어줄 건데 넣기 전에 살짝 쉐딩을 가줄 거야. 오늘 쉐딩은 투쿨포스쿨 이거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쉐딩 사용을 할게. 이 콧볼 쪽을 살짝 여기 콧볼이 조금 작아 보이게.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안 까먹었지. 눈썹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고 립을 갈게. 살짝 대칭이 안 맞는 구간이나 톤을 조금 더 넣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넣어주면 비율이 자리 잡히는 느낌이 나거든. 오늘 립은 내가 좀 비슷한 컬러들을 찾아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요거는 비오브의 커버업 립 베이스고 요 디어 베이지 컬러거든. 이렇게 입술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줄게.
일단은 좀 가볍게 발라주고 이 입술 산 쪽을 경계를 좀 연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펜슬로 한번더 잡아주면 괜찮겠더라고. 이걸로 한번 해보려고. 클리오의 벨벳 립 펜슬 커피 브라운 컬러인데 살짝 이 위를 라인 자체를 살짝 오버해서 해준 다음에 이게 지금은 조금 어색해 보여도 안쪽에 색감이 들어가면 완전 느낌이 달라져. 힌스의 얼루어 모먼트라는 컬러인데 약간 모브 톤이 나가지고 이 사진처럼 이 입술 컬러의 연결이 되게 좋더라고. 괜찮지 않아? 얘들아? 너무 예쁘지?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이 컬러를 같이 올려도 예쁠 것 같더라고. 이거 아워글래스의 헤이즈 컬러거든? 요 모브 컬러랑 진짜 잘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모브색 많이 바르는 친구들 있지. 요 헤이즈 컬러랑 같이 한번 연결해봐. 이거 너무 예쁘지? 근데 진짜 미쳤잖아. 이 조합 완전 대찬성? 대찬성이지. 이렇게 해주면은 오늘 메이크업 끝이야. 여기서 머리만 조금 손 보고 그리고 와보도록 할게. 그리고 얘들아, 이거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콕콕콕 올려주면은 코끝 부분이 살짝 뻥긋해 보이거든? 내가 하고 나서 마지막 총 점검하면서 사진을 보는데 혜원님이 여기 코끝이 이렇게 뻥긋하게 이 하이라이팅을 주셨더라고. 뻥긋하게 살짝 올려주면 훨씬 더 분위기가 조금 더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집었어. 여기가 살짝 이렇게 좀 짧아도 될것 같겠는데. 조금이라도 비슷해 보이려는 노력입니다. 살짝 이렇게 내려와야 조금 더그 느낌이 나죠. 스프레이로 살짝만 이 앞머리를 고정을 했거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끝이야. 그래서 요거까지 살짝 코끝까지 추가해주면 정말 찐찐찐 끝.